현재 제3편 행정과정이 규리죠. 행정절차법, 정보홍계법,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은 행정절차법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고 정보홍계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시 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두 문제가 제3편에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정보 공개법과 관련해서 법 조문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 있죠? 판례가 난이도 중에서 좀더 주종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의 법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종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렇게 법책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하도 좀뭐 인터넷 뭐 포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개인 그 정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또 악용되어서 이런 그 규란법으로서 굉장히 강화되었고 법이 완비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 시험에서 올해죠 작년도에서 올해까지 이제 보면 개인정보법에서 계속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이 워낙 많고 또 복잡하지만 이 관계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법 조문을 전부 다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해 놓으시고 특히 행정절차법과 정보홍기법에서 관련 판례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제1장 행정절차부터 보도록 하죠. 행정절차 이론 제1절 나와요, 여러분들. 페이지 수 320페이지죠? 보시면 개설. 자, 우리가 행정절차, 우리 현행 행정절차법은 좁은 의미, 협의의 행정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사의 결정에 관한 대외적 사전 절차를 의미한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 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뭐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영업정지 처분이다,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한 거죠. 대외적. 자,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 사람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적발해서 일정한 법적 근거에서 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사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전 절차로서 예를 들면 불이익 처분이다 할때 사전에 당신은 이런 법적 근거 위반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그죠? 10일이 영업정지 처분 또는 영업허가 처리 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전 통지. 사전 통지 절차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는 또 이유 제시가 있어야 돼요. 이유 제시가 뭐예요? 바로 법적 근거와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유 제시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사전 통지, 이유 제시, 그죠? 이유 제시,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청문이나 공청회를 할 때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고 또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외적인 사전 절차를 갖다가 우리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의 필요성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전, 이제, 지금은 잘안 나와요. 초기에 나왔던 거고, 그렇다더라도 한번 읽어주시고, 행정절차의 발달. 그렇죠. 이 행정절차는 사전 구제지도입니다. 사전 구제지도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륙법계는 사후 구제제도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영미법계의 행정법은 우리가 영미법계 행정법, 행정법이 성립에서 배웠습니다. 영미법계의 행정법은 절차법 중심으로 이렇게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 중심으로 영미법계의 행정법이 발전했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 행정 절차는 영미법계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륙법계에도 계속 됩니다. 그죠? 독일서 개수하고 일본 우리나라도 개수하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 우리 대륙법계는 실체법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죠. 영민법계는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절차의 발달에서 제가 연역적인 사유 말씀드렸고 방과후 1번에 뭐 나와요? 영민법계 국가에서 영국. 자, 자연적 정의 원칙. 보통법. 영민법계에서 보통법으로 배우셨죠? 보통법. 자, 보통법의 내용인 자연적 정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편견 배제의 원칙과 쌍방 청문의 원칙. 편견 배제의 원칙, 쌍방 청문의 원칙을 갖다가 이걸 내용으로 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계의 영국에서 실정법으로 1958년도에 심판법 및 신문법이 지정되었고요. 자, 미국에서는 양가로 2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 미국에서는 적법 절차 조항이 있죠. 미국은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상이 적법 절차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 행정 절차가 발달합니다. 이 정도는 좀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방가로 2번 뭐 나와요? 대륙법규 나오죠. 대륙법규 효과. 먼저 독일에서 이것다가 개수했어요. 특히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독일 행정법의 특징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예, 개관. 특히 개관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개관에서 동그라미 1번. 독일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이 실체법적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독일 행정법의 특징,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비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으로서 절차적 조항이 다수이고 실체법적 규정은 소수. 몇 개밖에 안 돼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전부 다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자, 프랑스는 일반법이었고, 개관해 보시면 1979년도, 그죠? 스위치에 줄 나오죠? 이후 부기에 관한 법률이 지정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은 봐두시고, 일본은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행정수속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 나오죠. 1996년도 12월에 일반법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지정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일반법 우리가 개별법, 일반법, 개별법 있죠? 일반법과 개별법의 그 관계는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거, 장소, 시간에 대한 제한, 차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절차법에 말고 각 개별법에서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게 특별조항이 돼요. 그 특별조항이 먼저 정리되고 이것이 없을 때 행정절차법이 정리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의 내용 보시면 뭐 사전통지, 청문 쭉 나오죠? 청문.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양가로 3번에 뭐 나와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나오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가? 정식 청문으로도 있고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원칙. 정식 청문과 비공개 청문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심령 청문. 여기에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 청문하고 비공개 청문 있잖아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가 정식 청문과 비공개 청문은 맞는데 이것이 사실심령 청문이냐 아니면 진술형 청문이냐 이게 다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이 사실심령 청문이냐 아니면 진술형 청문으로 규정되느냐 학설대립이 있다. 요것까지만. 학술대립이 있다. 요것까지만. 그 다음에 이유제시 있죠? 이유제시. 결정 및 결정 이유의 제시. 이유제시. 일정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법적 근거와 그 법적 근거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양가로 1번 이유제시의 의의 있죠? 이유제시의 의의. 자, 여러분들, 지금 행정 절차는 우리가 앞에서 제 2편에서 행정행위 배우셨죠? 행정행위 보시면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또는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 하죠.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 있는데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 있는데, 이때 효력 요건 보시면, 주체에 관한 요건, 내용에 관한 요건, 형식에 관한 요건, 절차에 관한 요건이 있죠. 이때, 여기 행정 절차는 절차상 요건이에요. 이 절차상 요건입니다. 이때 우리 앞에서 행정이 하자, 하자의 치유 배우셨죠. 행정이 하자, 그죠? 하자로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는데, 절차상의 요건은 주로 원칙적으로 판례가 중대 명백서를 한다면 판례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봅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하자이지만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 할 때 하자에서 자 하자의 치유사유가 된다고 배웠죠. 이쪽 이제 바로 그 이론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의 의의를 좀 봐봐요. 이거 중요하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는 이유 제시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유 제시 의의를 봐보세요. 이유 제시란 행정처분함에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사실적 근거를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이유 제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유 북이라고도 많이 해요. 이유 북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유 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 봐보세요. 이유 제시 기능 뭐 설명, 설득 기능, 다른 말로 명료화 기능. 두 번째, 권리 구제 기능, 행정 통제 기능. 네 번째, 당사자를 양해 만족시키는 기능,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에서 특히 1, 2, 3, 4, 5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유 제시의 법적 근거.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일반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각 개별법에 이유 제시의 법적 근거 규정이 있어요. 예, 뭐 국가공무원법에서 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이런 거죠.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 설명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 제시의 정도가 참 잘 나와요. 이거는 자 이유 이거 잘고 그 내용도 요거 내용까지도 알아두고 판례 내용이 있잖아요. 판례 내용이 있는데 학설상 그 내용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유 제시가 이해관계인이 사후에 불복함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을 그 기능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제시는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당해 처분을 하였는지를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유를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유 제시는 단순히 처분이 근거가 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법 위반 사실이겠죠? 구체적인 사실과 당해 처분, 당시에는 이런 법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해서 주류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법적 근거죠? 그 위반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영업 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업 허가 처리 처분, 당해 처분이죠.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형태에서 양가로 4번에 이걸 별표 3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유 제시의 치유가 있죠. 이유 제시의 치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 제시 치유인데, 우리가 하자의 치유 보셨죠? 하자의 치유에서 우리 판례는 내용상의 하자의 치유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용상의 하자 치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나 형식상의 하자 치유를 인정하죠.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나 형식상의 하자 치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치유,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주로
원칙적으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로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앞에서 행정행위와 다 관련된 거죠. 자, 이유 제시, 이제 여기서 아직 양가로 5번에 잘 돼 있는데, 자, 이유 제시 치유,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배우셨죠? 이유 제시 치유, 하자의 치유로서 취소가 되고,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다우설 판례입니다. 근데 요 학설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거까지 좀 알아두십시오. 제가 판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유 제시가 사후에 보완되면 흠이 치유될 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유 제시의 이의가 행정 쟁송의 편의에, 제기 편의에 있다고 보아서 흠의 치유를 인정하는 게네. 이것이 현재 다우설이에요. 다우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2번, 이유 제시의 의의가 행정청의 판단을 신중, 합리적으로 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아서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게네. 이게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다우설 판례가 이유 제시에 있어서 이유 제시가 사후에 보완되면 흠이 치유될 수 있는,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유 제시의 이의가 쟁송적인 편의에 있다고 봐서 하자의 치유를 갖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우설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행정 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봐보세요. 문제의 의의를 봐보세요. 자, 우리 행정 절차의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헌법, 자, 요 행정 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우리 행정 절차법이 있는데,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 행정 절차법이 있죠? 행정 절차법은 법률이에요. 개별 법률이죠. 일반법이죠. 근데 이것이 헌법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행정 절차의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예, 학설 대립이 있는데 적법 절차 조항 근거설이 있고요. 헌법 원리 근거설이 있어요. 근거설이 있는데 현재 적법 절차 조항 근거설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적법 절차 조항 근거설을 들고 있어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관련 법조문 제가 써놓고 있죠. 헌법 제12조 같이 보겠습니다. 제1항 봐보세요. 관련 법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행 그 헌법 제12조 제1항은 이거 12조 1항은 적법 절차 조항이에요. 미국 헌법,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갖다가 여기다 개수한 겁니다. 개수했는데 현재 헌법 제12조 제1항은 1항 후단은 형사 사법 절차. 사법 누가 해요? 법원이죠. 예,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적법 절차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 절차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아, 근거가 된다고 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바로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적법 절차 조항이지만 이것이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에 관한 절차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적용 범위 확대설 써놓으세요. 적법 절차 조항 근거설 옆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이렇게 적용 범위 확대설. 이것이 현재 우리 이제 다설과 헌재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적용 범위 확대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 절차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여기 그죠? 형사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입법과 행정 절차에도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좀 봐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결정 이해가 나오죠? 판결 3번. 봐보세요. 헌법 첫 번째는 헌법 제12조상의 적법 절차 조항을 행정 절차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갖는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경향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행정 절차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죠. 하자의 시효와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어요. 자, 방가로 1번에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행위에서 유효요건, 효력요건 관계에 대해서 절차상 요건에 관한 하자. 자, 이 절차상 하자에 관한 요건. 절차상 요건에 관한 하자. 그럼 우리가 주체 내용, 성식 요건에 관한 하자 있죠? 요거 있죠? 요거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요건에 관한 하자도 중대 명백설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가 돼요. 하지만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단순 위법일 때는 취소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절차상의 요건의 하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취소로 봅니까? 무효로 봅니까? 취소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의 시효 연기를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방가로 1번, 절차상 하자에 있는 행정의 효력, 보시고, 방가로 1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입법사유성, 적극설이 다우설이에요. 긍정은 나는 다우설 판례입니다. 다우설 판례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그 양가로 2번 판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우리 유효요건, 효력요건에 주체상의 요건, 내용상의 요건, 형식상의 요건, 요거는 독자적 위법사유, 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단순히 위법일 때는 취소다 이렇게 보는데, 절차상의 요건에 관한 하자도 주체 내용 형식에 관한 하자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사유가 있는가, 독자적 위법성 사유가 있는가, 있다는 것이 다수사 판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에서 요건에 주체 내용 형식상의 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을 때 무효와 취소가 되듯이 우리 형식상의 요건에 관한 하자에 대해서도 무효 취소가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주로 판례는 뭐로 본다? 취소로 본다. 이것까지만 해놓으십시오. 그 양가로 2번에 판례 내용 나오잖아요. 법원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것만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예. 절차상의 요건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시키고, 무효사유가 있으면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취소사유가 있으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절차상 하자의 이유. 치유죠. 요거 교재에서 절차상 하자의 치유입니다. 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절충설, 제한적 긍정설, 다섯 판례죠. 자, 봐보세요. 요 판례 내용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에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민이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가 다섯 판례입니다. 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시기. 자,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기내, 즉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 다우설 판례의 입장이다. 하자의 치유 똑같죠? 하자의 치유에서 배웠던 거 똑같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인데 법조문 문제, 순전하게 완전히 법조문 문제입니다.
부성과 특징이 있는데, 1번 개관에서 봐보세요. 법조문 내용이죠. 개관에서 부성과 특징, 구성에서 최근 그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장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법조문 두 개밖에 안 돼요.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가 이렇게 그 행정절차법에서 새로고 신설된 그 조항입니다. 장이고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총칙,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국민참여의 확대, 보충이 전문 54개조가 아니라 56개조예요. 네, 제8장 보충이 전문 56개조입니다. 자, 특징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달리 절차법 규정이 많고요. 실제법 규정은 소수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의 통칙 규정 그다 쭉 나오죠. 여기서 처음 나올 수 있는 그 조항 위주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다 읽어주셔야 합니다. 방과후 3번의 적용 제외 사항은 잘 나와요. 요거는 이제 요게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주로 이 적용 제외 대상 사항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관련 판례가 처음 잘 나오고요. 그건 따로 그 문제를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방과후 3번에 이렇게 좀요 법조문은 잘 특히 양과로 7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과로 7번에 보시면 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로 관한 사항 전부가 아니라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요것만 그 제외 적용 제외 사항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사항이다. 나머지 내용 쭉다 알아주셔야 돼요. 행정절차법의 1번 원칙, 신의 성실, 신뢰보호 원칙이고, 신의 성실, 신뢰보호 원칙, 우리 신뢰보호 원칙 배우셨죠? 행정절차법에 이 신뢰보호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 배웠죠? 그 다음 투명성의 원칙, 양가로 1번, 2번, 신의 성실, 신뢰보호, 투명성의 원칙. 요게 바로 뭡니까? 실제법 규정이에요, 실제법 규정. 몇개안 돼요. 행정청의 관할, 요것도 이제 방과후 5번 별두개 놓으세요. 예전에 그좀 많이 잘 나왔던 건데 예전에는 양가 3번에 자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권한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요거 잘 나오죠 이거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권한을 결정한다. 요거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나와요, 이게. 자, 우리 행정절차법은 처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처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행정행위, 이제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을 보셨는데, 실제법상 개념이죠? 요것이 실정법에서는 뭐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2편까지 한참 행정행위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행정행위가 안 나와요. 다 처분으로 나와요. 거기다 판례는 법원은 행정행위라 하지 않고 또 처분이라 하지 않고 행정처분, 행정처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행정처분 것은 법원이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고요. 실전법상 용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강학상 개념도 아니에요. 학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관례적으로 인정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처분 개념 우리 실정법은 처분으로 되어 있어요. 개설 파트 봐보세요. 처분 절차는 행정 절차의 중심을 이루는 절차이다. 행정 절차법은 처분 절차를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자, 처분 절차라다.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라 뭐라 한다고요? 다른 말로 양가로 나오죠. 수익적 처분 절차. 그다음 불이익 처분 절차 있죠? 불이익 처분 절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여. 자, 처분 절차의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 절차와 불이익 처분 절차 같다에
관한 두 개를 나누고 공통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서 각각이 수익적 처분 절차, 즉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 절차, 불이익 처분 절차에 관한 고유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 공통사항 봐보세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조문을 갖다가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 중요한데, 행정절차법은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와 불이익 처분 절차의 공통된 사항으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처분 기준이 설정 공표. 두 번째 뭐 나오죠? 처분의 방식. 세 번째는요, 처분의 이유 제시. 처분의 이유 제시는 공통된 사항이에요. 수익적 처분, 이익을 주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즉 수익적 처분 절차나 또 불이익 처분 절차에 공통적으로 인정됩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 기억하시고, 처분의 정정, 고지 등, 이것은 이제 총 다섯 가지인데, 양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처분 기준이 설정 공표. 예, 쭉 읽어주시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우리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은 처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문서주의를 지탁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대해 처분할 때 행정처의 어떤 뭐 수익적 처분이든 불이익 처분이든 문서에 의해 독도 있어요. 문서. 서면주의. 다른 말로 서면주의. 그 다음에 처분의 실명제. 처분의 실명제를 지탁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처분의 이유 제시 있죠? 처분의 이유 제시. 처분의 이유 제시 기능 또 나오죠? 동남 2번 원칙 뽑으세요. 처분의 이유 제시. 자, 23조도 있고 예외가 중에 별표 3개요. 처분의 이유 제시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오른쪽에 331페이지에 A번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B번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있죠? 이 세 가지 암기 놓으셔야 돼요. 다음 중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 여러 번 뭐 예전부터 나왔고 지금도 나와요. 최근 시험도 뭐 작년도에도 좀 나왔고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할 경우. 잘 나옵니다. 요 한 가지만 제가 문제 출제 유형 봐볼게요. 보통 B번에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입니까? 중대한 처분입니까? 경미한 처분으로서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죠? 요건 그 다음 주면 만나 틀리나 보세요. 중대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대한이 아니라 경미한 처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해놓으시고, 그 니은번도 처음 나왔어요. 한번 이런 이유 제시 생략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BC가 뭐예요? 그렇죠.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유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유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대한 과부 처분 및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처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해놓으시고, 5번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유 제시는 우리 판례상 이미 불문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고요. 통주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판례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판례에서 특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잘 나와요. 최근 작년에도 처음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특히 양가로 2번, 1번 잘 읽으시고 양가로 1번, 2번 볼게요. 처음에서 바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양가로 1번 판례 나오죠? 판례는 상대방이 사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원칙이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돼요. 하지만 처분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세세한 근거법 규정까지 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거 아칠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있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공법상 뭡니까? 계약이죠? 이거 행정행위 아니에요. 공법상 계약은요 우리 행정절차법의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안고 있습니까?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채용계약 해지는 불이익한 그 행정작용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있어 계약직 공무원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유 제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계속 나와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인정되고 있는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인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는요. 사전통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판례는. 판례는 철저하게 실정법 근거로 법 적용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자, 이쪽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처분의 정정, 고지, 그죠? 보셔야 돼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불복고지 규정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흐르는 화살이죠. 우리가 보시면 뭐, 연기선문인도 그랬고, 또 누굽니까? 아차선상. 그죠? 아차선상에서 우리가 평강공조, 그 부근 되시는 분, 누굽니까? 그렇죠. 흐른 화살에 맞고, 이렇게 돌아가셨죠? 예, 죽음을 맞이했는데, 마찬가지에 우리 처음에서도, 이런 그, 칸을 뛰어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 불복고지 기준 있잖아요. 좀 위법한 처분. 위법한 처분을 해서 내 권익이 침해됐다. 자,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할 때, 이유 제시를 해야죠.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요? 불복고지를 해야 돼요. 당신이 이런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자, 언제까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불복고지 규정인데,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불복고지 규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불복고지 규정 분명히 있죠. 양가로 6번. 행정심판법에도 불복고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불복고지 규정이 있다 없다. 행정소송법에는 없어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심판법상의 불복고지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법 규정이 없으니까 법이 흠결이 있으니까 행정심판법상의 불복고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가?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책에 쓸 수는 없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여기 갖다가 채워놓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신청에 의한 처분 나오죠? 신청에 의한 처분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좀, 뒤까지, 좀 내용이 더 많은데, 그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이거부터가 이제, 바로 행정절차법에서 강론 내용이에요. 앞에서 공통된 사항, 불이익 처분 절차하고, 수익적 처분 절차. 법조문에서는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로 나올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 절차 나올 수도 있고 불이익 처분 절차는 또 침익적 처분 절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불이익 처분 절차, 침익적 처분 절차 있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용어를 잠깐 바꿔놓죠.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하고 나머지 내용이 좀 더 드니까, 지금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미뤄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시험 나올 거는 전부 다 허구의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 요수로 정리합니다.